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 말이라도 해줘 baby falling falling 이런 내게 call me 너는 지금 뭐해 뭐해 시간은 가는데 touch you like we know each other touch you like 60이에요. 와, 60이에요. 아, 너 한국 사람 맞아? 지금, 아, 예. 그게 아니라 내가 110. 110. 안녕.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난 너희들의 친구 사모예드라고 해. 난 너희들의 친구 사모예드야. 나는 부산 영도에서 자란 사모예드야. 뭐예요? 이것도 내 거. 요것도 저것도 다 내 거. 다 내 거. 고양이가 뭐가 그냥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랑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룬이라는 첫째 여자아이인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냥줍을 했다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일단 코리안 쇼트헤어의 치즈탭이고 성격은 매우 소심하고 교활합니다. 네. 루니는 진짜 사악한 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사고 친 거를 이제 딴 애가 친 것처럼 잘 꾸며요. 그 사고 현장에서. 근데 또 그거에 또 반해요, 저는. 엄청 빌런 같기도 하고. 다음 둘째인 피터 역시 겔량인데 이제 아는 댄서 형이 혹시 길에서 구조했는데 키울래? 해가지고 키우게 됐고요. 코리안 쇼트헤어고 근데 좀 특이하게 얘는 3색이입니다. 흰 색깔 바탕에 검은 색깔 그리고 갈색의 얼룩이 있는
이쁜 애고요. 성격은 매우 유하고요. 좀 많이 먹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고양이 이제 오리. 오리는 이집트에서 건너온 친구고요. 네, 아비시니안이란 종이고 뭔가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얘는 나랑 가족이 될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원래는 다른 애를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되게 보자마자 너무 확 빠져버려가지고 바로 분양을 받게 됐고요. 성격은 제일 소심하고요. 애교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주 잘 다가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 짱아는 짱아 역시 분양을 받은 아이고요. 렉돌이란 종이고요. 렉돌이란 종답게 안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아 내 기린하지 말라고. 내 기린하지 말라고. 야 내 기린 냈더라 진짜 하지 마라. 야 내 기린 내놔 진짜로. 아 다리 부러진다. 야 내 기린 빨리 내놔. 야 빨리 내놔. 아 내 기린 내놔. 야 이게. 비 오는 소리 기다려보세요. 제가 들려요? It sounds good. 잘 들려요? 튀김 소리 같아. 튀김 소리라뇨. 나에게 자유를 좀 줄래? 아유, 다니엘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정말 땀나고 막 나온 다음에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고 그냥 이게 한 1년 늙고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벌벌벌이 야! 아! 아우 진짜 벌레 진짜 싫어. 아 근데 벌레만은 그러니까 있어. 벌레는 야! 야! 너무 크다. 우와! 나 잠깐 이거 어떡해 이거. 벌 너무 커. 우와 저 어떻게 일단 풀어. 우와 일단 풀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요. 그 저기 여기 고향 떠나 가평까지 왔어. 내가 중국 반지할 수도 있다니 벌에 쏘여가지고. 거미는 그러니까 벌레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곤충은 다리가 6개인 거죠. 근데 거미는 절지동물이에요. 동물. 거미는 생각보다 그렇게 거미는 막 무서워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돈벌레가 벌 앞에 있으면 막 화들짝 놀라는데 거미가 앞에 있으면 아 와 크다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그냥 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amazing? Yeah! You guys do it again? Yeah! Awesome, guys. Thanks for jumping with us. You're awesome. Woo! 어떤 분이 잘 구우세요? 고기를 제일 잘 구워가지고 부산에서 강고기였습니다. 살까지 먹어보시고 강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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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니 쉽지 않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전부 다 누가 11명에 들어서 괜찮아 지금 안 돼 너무. 아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아, 배고파. 아 왜 이렇게 안 구워져. 아 형님 찍나. 같이. 야 여기 휴게소에서 난립니다 이거. 먹을 줄 안다. 우와.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강다니엘은 과연 젤리를 다시 씹어 돌릴 수 있을지? 젤리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나는 좀 젤리 말고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일단 루니는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웨인 루니를 붙였는데 여자였고요. 피터는 데려왔을 때 방충마를 잘 타길래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이름을 지었는데 또 여자였고요. 오리는 청둥오리를 닮아가지고 털 색깔이 그래서 오리를 지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짱아는 뭔가 성격이 짱구 여동생 짱아랑 비슷하게 약간 눈치도 없고 그랬는데 진짜 아직도 눈치도 없습니다. 네. 4% 난 투표를 하지 않아. 후보의 이름은 엘도. 예. 제가 낸 이름이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때 설명을 엄청 빈약하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게 이것도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때가 제가 언제 정했냐면 제가 대구 팬사 가는 날이었을 거예요. 대구 팬사 가는 날에 제가 이제 폰으로 그 캐리비안 해적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엘도라도 막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그 해양 자체가 뭔가 좀 남미 그런 바다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황금향 그런 재밌는 설화가 물론 캐리비안 해적에서는 그 영혼의 샘 약간 이런 설화였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설화지만 근데 되게 이쁘다. 강다니엘 오피셜 팬클럽 다니티. 안녕하세요 다니티 여러분. 네,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다니티는 다니엘과 ITY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로 강다니엘과 팬분들이 함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한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항상 특별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그럼 ITY 전미사로 생성된 단어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저와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많은 추억과 많은 시간들이 앞으로의 많은 행복한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aniel Kang. My concept is Gryffindor in Harry Potter, so I try to speak British accent. Daniel,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so much, more than you. Hey everyone, I'm Kang Daniel. Check out my new solo debut album Color On Me on Spotify. And remember to click follow on my profile and enjoy more great music. Thank you for your support. 인생 영화랄 꿈은 되게 많죠. 전 일단 되게 다크나이트 시리즈 되게 좋아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거 되게 좋아요. 그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님 거 다크나이트 시리즈 정말 재밌고요. 인셉션은 뭐 제가 8번 넘게 본 작품이고 인터스텔라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 성인이시라면 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스터즈 그리고 장고 뭔가 되게 고전적인 연출법인데 그게 되게 매력 있어요. 왜냐면 이 분의 그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유머 코드랑 정말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타트랙 시리즈도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나온 것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모든 마블 시리즈도 되게 그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좋죠. 제일 재밌게 나오고. 여러분 스파이더맨 3 보세요. 제가 출연 초에 정체가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3요? 소위 몇 거예요? 스파이가지고 바에서 바에서 나오더라고요. 솔로로 활동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떤 준비들 하면서 일단 지내셨어요? 가장 컸던 게 일단 마음의 준비랑 이제 1인 기획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저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해준 우리 직원분들과 뭔가 되게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수만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뭔가 제일 최선의 방법일지를 고민하면서 매일 밤샜던 기억이 나고요. 엄청 열심히. 네. 그냥 강다니엘이라는 되게 그냥 부산에서 정말로 뭣도 없이 시작한 사람을 되게 응원해 주시는 게 너의 인생을 응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뭔가 상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한 그런 숫자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제 목표가 아닌 것 같고요. 제 목표는 이제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제 음악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는 어떤 강다니엘이 되고 싶나요? 저는 아 나 강다니엘 팬이에요 이러면 아 다니티 강다니엘 씨 완전 멋있는 사람이에요. 강다니엘 씨 멋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당신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 듣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 듣게 하고 싶어요. 단순히 저만이 빛나는 게 아니라 같이 빛났으면 좋겠는 존재. 네.